그래서 강원도 별장을 가자고요? 그래, 부장님이 강원도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싶으면 오라시네. 우와, 저희 어디 가요? 강원도라 오랜만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무엇보다 공짜잖아요. 뭐 그렇지, 가면 완전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부장님이 그렇게 추천하더라고.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아휴, 알잖아. 왜 시골 생활이요? 에이, 저는 완전 도시 남자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리아 빼고 가자. 에?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가봐요. 좋지 좋지. 네. 아, 거의 다 왔다. 공기 좋은데. 오, 완전 숲속에 있나 보네요. 좋다. 엄마, 가는 길에 슈퍼 들러서 먹을 거 좀 사가요. 저는 오늘 저녁에 고기 먹을래요. 그래 그래, 가는 길에 슈퍼 있으면 들려서 먹을 거 잔뜩 사서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하자. 예. 예. 아빠, 이게 별장이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자요? 이게 보기에만 그렇지 들어가면 막상 또 괜찮을 수도 있다. 아, 괜찮을 수도 있어. 들어가 보자. 곰팡이 냄새. 아빠, 여기서 어떻게 자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이렇게 더럽고 꼼꼼한 곳에서 못 잔다고요. 그러게, 분명 괜찮은 곳이라 그러셨는데 부장님이 분명. 아,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네. 괜찮긴 무슨, 여기서 자면 그냥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냄새 봐요, 냄새. 벽에 곰팡이 봐. 먼지도 엄청 많네. 아야,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아,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일단 우선 다 같이 청소를 하죠. 아, 그럴까? 아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여보, 잘 돼가. 아우, 어찌나 더러운지 하얗던 걸레가 아주 그냥 회색빛이 됐어요. 요르르, 싹싹 쓸어. 아이, 무거워. 여기까지 와서 청소를 해야 돼요. 먼지가 너무 많아, 먼지가. 어이구. 리아, 이 녀석 또 농땡이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청소 안 하고 말이야. 이야, 리아는 정말 청소를 잘하는구나. 거미줄 착. 리아야, 내가 2층을 청소하다가 네 방을 발견했다. 올라와봐. 어디요? 기대된다. 아까 이쪽 청소를 하다가 여기는 이제 요루루 자리, 여기는 이제 우리 엄마 자리, 그리고 여기는 아빠 자리인데, 리아는 VIP 룸을 준비했지. 기대된다. 자, 나만의 방. 눈 감고 들어가봐. 기대할게요. 라라라라라라. 자, 들어봐. 오케이, 아빠 어울려요? 좋아.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청소도 이제 끝난 것 같네. 와, 깨끗하다. 이제 좀 봐줄만 하네.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니까요. 뭘? 왜 무슨 일이야? 오빠 놀래켰어요.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하죠? 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으면 들러서 장이라도 볼까 했는데, 슈퍼는커녕 구멍가게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바베큐 파티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그냥 다시 집에 돌려보내 줘.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뭐가? 여기 근처에 물고기 잡을 만한 곳이랑 채소밭 위치 같은 걸 말씀해 주셨거든. 마음대로 따먹거나 해먹으래. 밭이요?
어쩔 수 없지. 우리 둘로 나뉘어서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를 좀 구해보자. 어때? 아, 이게 뭐야. 주말만이라도 편하게 쉬려고 별장 놀러가자 한 건데. 어휴, 맨날 쉬는 게 뭐라고 하는지 진짜. Get the mouse! 자,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이것도 다 추억이야, 다 추억. 당신과 요루는 밭에 가서 오늘 저녁에 먹을 채소를 좀 따오고, 나는 리아랑 그 남자들끼리 찐득하게 요 앞에 강에 가서 구워 먹을 만한 물고기를 잡아오자. 맞자. 별 수 없죠. 저희가 갔다 올게요. 그래, 빨리 얼른 가자. 야, 리아야, 엄청 재밌겠다, 그치? 어? 우리 물고기를 우리가 진짜 잡아먹는 거야. 필승, 필승. 오, 그래도 여긴 관리가 꽤 잘 돼 있네.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잖아. 아, 자, 요루야, 얼른 채소 따서 돌아가자. 네. 오, 오, 이거 맛있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순무라는 거야, 순무. 아, 이거 맛있지, 맛있지. 아, 순무 넣고 국물이면 시원하고 가라니 좋겠나요? 아, 아침에 해장하면 되겠다. 어? 요루야! 네! 여기 딸기도 있어, 딸기! 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잖아! 아, 우리 딸기도 따가자! 아, 좋아요! 와, 맛있다! 지금 하나 먹어볼래요. 냠냠냠냠냠냠냠. 와, 갔다가 그런지 엄청 달콤해요! 내 분이 그렇게 더럽더니 낚싯대는 관리가 잘 돼 있네. 근데 아빠, 낚시할 줄 알아? 으차! 아이, 그럼 아빠가 젊었을 때는 잉여맨이 아니라 잉태공이라고 불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낚싯대 빨리 던져. 흐쳐. 후. 바비큐 파티는 물고 나갔지만 오늘 저녁에는 배 터지게 물고기나 먹어보자고. 어,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뭐 잡았어요? 가죽장어 나왔어. 튀겨 먹으면 다 맛있어요. 빨리. 아니, 장어 나오네 물 속에서. 오, 아빠 저 잡았어요. 뭐? 이거 뭐야? 이야, 이건 뭐야? 이거 외래 종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야, 이거 엄청 큰 거 잡았다야. 우와. 으쌰, 한 마리 또 잡아볼까? 야, 저기 오징어 있는데 오징어 하나 잡을까? 다시 한번 잡아볼래요. 여기 포인트가 왔다. 잡았어요. 뭐야 뭐 나왔어? 우와, 이게 뭐야? 어? 아유, 저 물속에서 총이 나왔니? 물속에서 총이 나왔어요. 아이고, 어쨌든 물고기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면 든든하게 먹지 않을까? 아이, 그럼요. 기왕 잡는 거 제가 화끈하게 잡을게요, 아빠. 이야, 이거 힐링 컨텐츠야. 이 정도 잡았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자. 네. 아유, 야, 이 정도면 얼큰하게 매운탕 끓여 먹을 수 있겠다. 밥 비벼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채소들이 다 싱싱하고 상태가 좋네.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근데 오빠랑 아빠는 대체 언제 오는 거래요? 어? 저기 온다. 여보, 많이 낚았어요? 엄청 많이 낚았지. 자, 그럼 내가 누구야? 잉태공이잖아. 이만큼이나 잡아왔어. 물고기들이 다 크고 상태가 좋네요. 에이, 아빠는 별로 못 잡고 거의 다 제가 잡았어요. 요루야, 채소 많이 따왔어? 네, 밭에 가니까 무랑 딸기가 되게 싱싱해서 많이 따왔어요. 야, 엄청 맛있겠다. 좋아, 오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는걸? 좋아요. 그러면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나는 그러면 회를 놓고 한번 썰어가지고 회로 만들어야지. 어, 됐다! 회다! 어? 요루는 뭐하고 있어? 야, 이거 엄청 싱싱해가지고 엄청 맛있겠다. 오, 이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 생선구이. 아, 여보, 엄청 맛있는 냄새 나죠, 진짜. 밥도둑이야, 밥도둑.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래, 다들 수고 많았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잘 먹을게. 이야. 우리가 직접 준비해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가. 평소보다 입안에서 녹는 걸. 그러게요. 오늘 하루 고생은 좀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죠.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까? Nope, nope. 다음엔 좋은 호텔로 호캉스나 가요. 아빠, 제 머리 위에 뭐가 붙었어요. 그거는 반딧불이라는 벌레란다. 벌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